힐레마티스꽃이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. 요게 5월달 되면은 꽃이 피는데요. 항상 꽃들은 꽃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달에는 이 꽃이 피고 지면 3월달에는 2월달에는 있고 3월달에는 있고 4월달에는 있고 5월달에는 있고 해가지고 춘하치동 사계절 365일 꽃을 볼 수 있답니다. 더덕 줄 타고 가는 것 좀 보세요. 엄청도 쭉쭉 뻗어갑니다. 더덕이. 그리고 클레마티스 꽃은 드디어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보라색으로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게 넝쿨 꽃이기 때문에 쭉쭉 줄 타고 올라가는 꽃이랍니다. 그러면은 한 나무에 200송이, 300송이를 피우는데요. 지금서부터 벌써 5월달서부터 6, 7, 8월달, 9월, 나중엔 11월달까지 꽃을 볼 수 있답니다. 이쪽 저쪽에 클레마티스를 많이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이쪽엔 또 보라색이고요. 엄청 더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활짝활짝 핀답니다. 우리 집에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클레마티스 꽃 너무너무 예뻐요. 나리도 이제 꽃 피려고 제법 폼을 잡고요. 이쪽 저쪽에 꽃나무들을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답니다. 그 옆에는 알리움 꽃도 활짝 피기 시작하였습니다. 알리움 꽃 보기보다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꽃을 심고 꽃을 구경하는 건가 봅니다. 실컷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하늘 좀 보세요. 엄청 더 예쁘죠. 오늘은 바흐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클레마티스 찍었습니다. 우리 집입니다. 예쁘죠. 꽃은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놔야지 됩니다. 활짝 핀 거는 이렇게 됐고요. 몽우리는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송이 피는 거랍니다. 철컥 해는 엄청도 맑음 그 자체입니다. 오늘은 이 문30초 영상은 바흐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영상 찍으며 산새들 구경하며 하루를 즐깁니다.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 2분 30초로 찍어야 하는데 3분 영상이 되었습니다. 너무 예뻐가지고 찰칵 클레마티스 꽃입니다.